안녕하세요. 우아쌤입니다. 와우. 네. 또 오랜만에 리액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제가 이제까지 뮤직비디오만 리액션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영상을 시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콘서트 영상이에요. 와세TV 채널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네. 러시아 콘서트 영상인데 맨날 뮤직비디오만 보는 것도 조금 식상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러시아 또 콘서트 현장은 또 어떤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청해 볼 영상은요. 막스 꼬르쥐의 모스크바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아, 콘서트 영상입니다. 과연 콘서트 러시아에서 열리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열기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함께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Here we go.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엄청나게 집중이 미안해? 콘서트 때 문제가 많이 생기나 봐. 어우, 열기 장난 아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있네? 그죠? 다들 신맛을 많이 났어. 보통 저런 거는 이제 막 페스티벌에서 막 서로 부대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막 이렇게 서로 그냥 다막 페스티벌처럼 다들 이렇게 미치고 열광하고 그런 거 같아요. 와우. 진짜 많다. 콘서트장에 사람이 진짜 많네. катится вагон, далеко наш дом, шли мы босиком, статик разнесем. 진짜 열정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난리 났어요. 과연 담배를 뭐 멋있다고 그러셨는데. Я вчера был одинок, а сегодня нас толпа. Разнесем, стадик разнесем, разнесем, стену разнесем, разнесем, стадик разнесем. 거의 그 가수가 뭔가 이렇게 혁명가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막 이렇게 관객들이 뭔가 고민해놨던 거를 풀어 제끼고 막 표출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래서 여러분 음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파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니까.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거야.
프로를 진짜 좀 이런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야. 한국은 되게 이제 미국에는 빌보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뭐 이 노래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빌보드 수익권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빌보드와 러시아와 조금 이렇게 구분이 쳐지는 느낌? 그냥 다른 세계 같아요. 와, 네, 잘 봤습니다. 오, 대단한데? 일단 세계적이라는 가수인 거는 알겠고, 아니 후드티만 입고 공연하는데 이렇게 간지가 날 수가 있어? 가사도 모르고 듣는데 일단 노래 자체가 너무 멋있어. 너무 파워풀하고. 아까 콘서트를 보니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국기들도 많이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도 보였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러시아권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 같은데 막스 그로시 뮤직비디오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가수 같아요. 제가 완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리틀빅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스 고르지에 비교하면 뭔가 이렇게 상극 같은 느낌? 뭐 이 사람은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막스 고르지는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즐거움을 주느냐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좀 요런 차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